알려드려도 되나요? 안 알려줘도 되고. 네. 내가 점을 봤을 때 틀렸을 때는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합니다. 이렇게 저를, 결혼을 빨리 했어요. 저요? 네. 어렸을 때 혼자 커가지고 네, 좀 가정을 좀 일찍 꾸리는 게 어렸을 때 좀 꿈이어가지고요. 아버지가 결혼 세 번 했어요? 네 번 했어요? 아니? 네 번이요. 네 번? 세, 정확히는 그니까 정확히 결혼까지는 아니고요. 아버지가 아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했네. 그렇죠? 결혼이 아니더라도 네네네. 아버지한테 여자가 그렇게 많았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네 맞아요. 어? 그래서 애로워서 네. 아버지 그늘이 애로워서 네네. 어 그리고 엄마의 사랑도 없네. 네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빼고는 어. 네 없어요. 그렇게 하는데 누가 버튼 게 있냐? 못 버튼 게 있지. 뭔 말인지 알아듣지? 네. 응? 그러다 보니까 애로운 인생이다 보니까 네. 빨리 내가 막말로 말하자면 20살이나 뭐 예를 들어서 21살이나 22살이나 23살이나 24살이나 여기서 멈추네? 24살이나 여기서 멈추네? 24살 때 결혼했어요? 25살 때 했어요? 26살 때? 이 사이에 결혼했다는데? 25살이요. 25? 네. 어, 그 사이에 결혼했대. 24살? 25? 26까지 나왔지. 이 사이에 결혼했으니까 25이 맞지? 25 거의 한 후반쯤에 어 그러니까 25 맞지? 네. 빨리 됐다. 네. 어? 25 네. 여자도 되게 애뜬 여자 만났네? 여자 애뜬 여자 그럼 여자도 최 20살이 안 됐을까? 20살이 됐을까? 네 19살 때 됐고 그치? 네 아이고 이 푼수야 네. 어? 그러면 네. 뭐 결혼을 빨리 해서 네. 나쁜 건 아니야 네. 뭐 결혼을 빨리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닌데 네. 상처받은 그 인생이 네. 내가 빨리 결혼해서 그 인생 네. 좀 어떻게 말하려면 그 편안한 인생을 좀 살고 싶어서 아니면 보듬어진 인생을 누구한테 네. 위로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외로움을 좀 벗어나서 나란 존재가 외로움을 좀 벗어나서 살고 싶어서 빨리 결혼을 했는데 자네 사주에 네. 빨리 결혼을 하면 아웃이야. 네. 어? 네. 그러면 아웃이라는 뜻은 자네가 빨리 결혼했으니까 네. 아웃이 됐을 거야. 네. 응? 네. 진작에 네. 한 아까 뭐 스물 몇 살 결혼했냐고 이야기 나왔지. 25살 했냐 이야기 나왔지. 네. 내가 봤을 땐 최 31살도 그 전에 네. 이혼한 걸로 보여. 네 맞아요. 30살 좀 안 돼서. 그치. 그러니까 31살도 되기 전에 이혼한 걸로 보인다고. 그치. 네. 근데 참 못났다. 뭐가 못났냐면 너도 그렇게 애롭게 살고 네. 그 전 부인도 되게 애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다. 내가 봤을 때는 네, 맞아요. 전 부인도 그치? 네. 그러면 한 가장에 너는 가장이 됐고 네. 그 아이는 한 여자의 엄마가 됐단 말이지. 네. 그러면 누구보다 그 서글픈 인생을 네. 알 텐데 어쩌면 애기 하나 가지고 물건도 아닌데 네. 애기 하나 가지고 네. 어? 네가 키울래 내가 키울래 네가 키울래 내가 키울래 서로 못 키운다고 말하자면 네. 서로 못 키운다고? 돈 갖고 난도질 했냐? 저는 제가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일을 나가서 저녁에 들어온 일이다 보니까 애를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새엄마가 키워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아까 초등학교 때 아까 엄마 너 뭐 없어 네. 네가 이해해 했어 네. 새엄마는 절대 키워주진 않아 네 맞아요 근데 내가 한 가지 서글픈 것은 네. 애기가 채 네. 어? 세상 응? 세상에서 네. 아장아장 걸어 다녔을 때 네. 응? 그게 이제 한참 이쁠 나이에 네. 그 부모란 인간들이 네. 어? 어렸을 때 결혼하는 것은 나 아까 상관없다 그런데 내가 이야기를 왜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네. 응? 애한테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네. 여자는 그 애기를 조건으로 인해서 애기 네. 자네가 애기를 못 키우니까 네. 네가 애기 키워라 네. 그 대신 내가 생활비 대줄게 네. 말하자면 양육비를 받아 먹는 건지 네. 아니면 네. 지의 사치품을 받아 먹는 건지 네. 나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을 하는 거지 네 맞아요 저 결혼할 때 모은 돈 한 1억 9천 정도 해갖고 그거랑 양육비랑 주고 있어요 환장하겠다 네. 뭐 응? 애기를 그렇게밖에 키울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근데 있지? 나중에 데리고 오기로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지나서요.
근데 네. 그 애기, 그 애가 키운 거 맞아? 네? 그 아이, 네. 그 애가 아기, 저기 그 전 와이프가 애기 키운 거 맞냐고. 거의 뭐 저도 제가 거의 많이 봤고. 그다음에 전 처형이랑 장인어른님 많이 봤죠. 지금 돌아가셨죠. 그치? 네. 지금 양비를 그렇게 아까 많이 줬다고 이야기했지. 네. 엄마 밑에서 애기가 키워지게 느껴지지가 않아. 네, 그럴 것 같아요. 엄마는 있잖아, 저 싸돌아다니라고 정신없어. 네. 어? 밖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네. 싸돌아다니고 술 처먹고 그냥 정신없게 보여. 네. 맞니? 이거? 네, 맞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한테 왔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는 이게 고모 집 전전하고 뭐 누구 집 전전하고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 밑으로 딱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 그 말을 한 거야. 네. 너네들도 어? 그런 인생을 뻔히 살아봤으면서 네.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그런 인생을 뻔히 살아봤으면서 네. 내가 그렇게 살았으면 애들한테는 그런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될 걸.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자네는 이런 건 있어. 네. 아버지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나왔어. 네. 그 아버지가 그만큼 이 여자 저 여자에 미쳐서 살았단 말을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자네는 내 아버지 닮은 모습을 제일 싫어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를 안 닮으리라. 네. 나는 한 여자의 끝까지 잘했든 못했든 책임을 지리라 네. 생각을 했겠지만 네.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자네 그 전 와이프는 그 아이는 끼가 너무 많은 아이야. 말을 하자면 끼가 너무 많은 아이. 많은 아이라 한 남자 가지고 저기 한 남자 가지고 만족을 못 느끼고 또한 자네처럼 착실하게 사는 사람을 만족을 못 느껴. 응? 내가 남자한테 돈을 바쳐가면서 남자 만나는 여자들 있지. 네. 딱 그 타입이 와이프 타입이야. 그래서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야. 얘 유아비를 보내는 거냐? 아니면 와이프 어 저기 응? 그 돈을 대주는 거냐? 그게 그거야. 남자 만나는데 돈 대주는 거냐. 정신 넉나간 새끼야.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때 당시에는 애기를 어떻게 키울 수가 없고 봐줄 사람은 또 엄마라고 걔밖에 없으니까 뭐 돈이야 어차피 제가 또 일해. 정말 못됐다. 어떻게 애기를 갖다가 또 지 애기를 갖다가 네가 안 준다 그래도 내가 엄마니까 네. 내가 데리고 간다는 이혼했을 때는 내가 데리고 간다는 게 그게 엄마야 뭐 어? 엄마야 근데 어떤 그런 행동을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런 행동을 한다니 그래가지고 뭐 돈이 어차피 다시 모으면 되는 거고요. 그래 돈이야 다시 모으면 돼. 근데 나는 그한테 돈을 많이 줘서 화가 난 게 아니라 네. 아이 미끼로 돈을 뜯어낸다는 게 화가 난다는 네. 뜻이야.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양육비를 아이의 양육비는 아버지가 준 건 당연해. 네. 하는데 그거는 양육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야. 네. 지 사치 부릴비까지 어? 지가 바람나서 집 나갔냐? 네 맞아요. 바람나서 집 나간 년이 왜 그걸 갖다가 어? 니한테 뜯어내냐고. 그래가지고 뭐 일단은 한 3년 동안 저도 한 2, 3년 방황을 좀 많이 했죠. 그게 못 잊어서? 아니요. 뭐? 애기 때문에. 어. 네. 애기 못 잊어서? 예. 네. 뭐 대구 애기 대구에 있거든요. 한번 갔다 오면은 생각이 나갖고 뭐 잠도 안 오고 뭐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자네 여자 있잖아. 저요? 응. 지금요? 응. 소개시켜준 사람은 많은데.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네. 안 차요. 그냥 안 차? 그러니까 그 여자를 네. 그 여자가 똘끼가 있어도 네. 내가 그 여자를 못 잊고 있는 것도 있지? 아니 없어요. 가슴속에서 근데 한절하게 네. 근데 왜 그 막 사랑을 막 느끼지는 않지만 네. 집착이라 그래야 되나? 아니면 뭐라 애착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건 있잖아. 지금 갖고 있잖아. 이건 자네 마음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야. 그게 그 말씀하시면 딱 하나 그 하나일 거예요. 그 제가 나는 절대 나중에 커서 이혼하지 말아야지 나는 그 감정 하나일 거예요. 아까 그 말 했듯이 내 아버지가 네, 네. 이렇게 살아서 네.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네. 응? 네. 그게 어쨌든 간 걔가 처음이니까 그 감정이 뭐 보이신다면 그 감정이 네. 고스란히 네. 많이 세월이 지나서 네. 많이 잊혀지기는 잊혀졌을 거야. 네. 처음에 당신 아마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또라이 아닌 또라이로 살았을 거네. 자네 성격에. 근데 굳이 이 말을 하냐? 어쨌든 저렇든 애기 데리고 오려면 빨리 돈 모아서 애기 빨리 데리고 와. 애기가 변하기 전에. 애기가 이 손 타고 있고 저 손 타고 있고 손 타고 있고 이 손 타고 있고 저 손 손 타고 있어서 자꾸 애기가 자꾸 성격이 변해가고 있어. 응? 그게 무섭다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다.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나이까지 맞추면은 저 33이. 어! 말할걸! 아! 말할걸! 아, 깜짝 놀랐어. 33 아닌가? 속으로만. 근데 나이까지 맞추는 건 33 그렇잖아. 근데 내가 맞췄어. 근데 말을 안 뱉어놨기 때문에 따라하면 안 되니까. 그치? 근데 몰라. 그 나이치고는 자네가 직장생활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안정되게 보여. 놀게 보이지는 않아. 놀게 보이지는 않는데 한 가지는 물어볼게. 직장을 다니는데 떠돌이 직장을 다녀? 여기 좀 여기서 일하고 뭐 공사판 같이 이렇게 떠돌이 그런 일하는 거야? 건설 쪽에서 일을 해서요. 아, 그게 떠돌이 인생이구나. 아, 그 인생이 오히려 자네한테는 너무 잘 맞는 인생이네. 응. 그러면은 생일까지 적어 봐. 생일이요? 양력으로. 음력을 내가 시켜. 음력이 없어. 모르겠어요, 음력은. 알았어. 근데 왜 이렇게 근데 마음이 떠 있어? 제가 딱 여기 신청 그 무료전도 신청할 때 진짜 어디 진짜 막 말 그대로 진짜 죽고 싶은 신념밖에 없었어요. 일은 일대로 안 풀리지. 하다 못해 돈은 돈대로 그 일한 거 못 받아가지고 일한 건 못 받아가지고 전기세 물려 뭐 수도세 물려 뭐 가스 물려 다 끊겼었어요. 그러니까 돈 벌어서 누구 좋은 일을 시키고 나는 거지 되고. 그치? 그래가지고 뭐 근데 하루에 라면 한 끼 먹기로 아니 이제 미안해 말 잘랐어. 내가 마음이 떠 있다는 것은 지금 내 일의 마음도 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아. 좋은 지금 직업을 몰라. 그 아까 뭐 내가 이렇게 뭐 떠돌이 인생을 사냐고 했잖아. 여기서 일하고 했잖아. 근데 뭐 쎄가 보이지 않고 쎄다 근데 망치가 이주로 보여. 망치로 뭐해? 뭐 목수 일 하고요. 그게 목수야? 아, 그래서 망치가 보이구나. 그 일을. 근데 손은 참 꼼꼼하거든. 근데 자네가 나쁜 버릇이 있어. 어떤 거? 일을 열심히 하려다가도 순간적으로 나와버리는 거. 아. 갑자기 잘하다가도 그냥 일하고 싶고 망치 집어 던지고 집에 가고 싶은 거. 아. 어? 왜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직장에 만족을 해. 지금 들어간 직장에 만족을 해요. 전에 일했던 사람들은 하도 막 상처를 너무 많이 막 이 사람한테 돈 뜯기고 저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하다 보니까 3, 4년 전까지 그랬어. 어? 마음에 든지는 불과 올해부터 마음에 든 거지. 지금 올해부터 이제 그것도 올해도 막말로 뭐 이제 3개월이나 됐을까? 말하자면 4개월이나 됐을까? 5개월이나 됐을까? 이제 이때부터 마음에 든 거지. 그전에는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라야. 내가 그 전에 모아놓은 돈 다 털어서 주고 또 좀 벌었던 돈 다 애기한테 털어서 준것 뿐이고 그 후로는 내가 마음을 못 잡고 산을 갔다가 들판도 갔다가 그 뭐 강가도 갔다가 시내가도 갔다가 뭐 내 노트북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해석을 했다면 만사가 다 귀찮아라야. 그런 인생 살았어. 아무리 좋은 회사가 있다 치더라도 만약에 뭐 아까 뭐 그 직장에서 뭐 그 사람들 나한테 잘해줬다 치더라도 나도 짜증나라야. 같이 그 직장인 사람만 당신한테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짜증내서 나도 그 직장에서 처박혀서 일하기가 싫어라. 나와라. 떠돌이 생활 해라야. 응? 근데 올해부터는 그래도 내가 조금만 안정이 돼. 마음이 안정이 되고 돈도 좀 들어와. 근데 뭘 조심해야 되냐? 건강을 조심해야 돼. 자네가
되게 겉으로 보면 되게 건강하게 보여요. 네. 겉으로 보기는. 근데 우리가 기가 없다 그래야 되지, 사람이. 네. 힘이 없다 그래야 되지. 네. 힘이 없어. 그게 혹시 외과 쪽에 뭐 이쪽 일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뭐 그래서 저보고 그때 할머니가, 외할머니거든요. 외할머니가 어렸을 때 뭐 니네 엄마가 안 받는다고 했으니까 뭐 너가 받아야 된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엄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스무 살 때 친엄마를 만나봤는데 자식을 두 명 낳았는데 두 명 다 자폐아였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그런 거랑 뭐 관련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거랑 관련은 없어요. 나는 그런 것은 뭐 엄마가 뭐 신을 안 받아서 자폐를 낳았다. 난 그런 말은 하기 쉽지 않아. 그때 애기 가지고 그것도 아픈 애기 가지고 뭐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아. 그냥 엄마가 관리를 못했거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나왔겠지.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자네가 또 눈치는 조금 챘네. 아까 내가 그랬잖아. 왜 일 자기 다니는 일에 직장을 만족을 못하고 좀 떠돌이 인생을 살아라. 아까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응? 근데 자네가 여기로 올 길을 아니라면 올 길이 아니라면 그런 인생 살아서는 안 되잖아. 그렇죠. 뭐 모르겠어요. 뭐 이거를 그 지금 결국엔 오래전에 신청한 건데 이거 온다고 해서 생각해 놓은 게 지금 여기 자리 잡고 있는 직장에서 웬만하면 뿌리받고 좀 오랫동안 일하고 싶은데 이 사람한테는 이 직장 사람들한테는 상처를 좀 안 받을 수 있을까? 받아. 아 그래요? 어디를 가도 상처를 받아. 네. 어디를 자네가 일평 담에 이 말을 내가 이렇게밖에 말해주는 것은 잘 새겨 들어. 네. 왜 그러냐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외롭게 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정을 찾는단 말이지. 나도 모르게 정을 찾아서 내가 사람한테 정을 줬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 다 성향이 틀려.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그러다 보면 자네가 자꾸 아까 내가 말했잖아. 거기서 해이감을 느껴버린다고. 그러면 자네도 잘한 건 없잖아. 아 그냥 저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그냥 또 틀린가 보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만 자꾸 받는다고.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요? 응. 직장 자체는 괜찮은 거예요? 직장 자체는 괜찮은데 네. 자네가 안 괜찮아. 내가 그랬잖아. 네. 꼭 그 사람이 직장이 좋을지라도 네. 자네가 거기서 못 버틸 거다. 못 버틸 것이다. 아까 이야기를 했잖아. 네. 성실해. 네. 성실한 건 인정해. 네. 착한 건 인정을 해. 네. 근데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산도 가야 되고 바다도 가야 되고 들판도 가야 되고 네. 말하자면 네. 강가도 가야 되고 네. 그러니까 바쁘다고 몸이 네. 그 떠돌이라고 우리 무당들이 그러잖아. 네. 영국기도도 가야 되고 선악기도도 가야 되고 네. 상계도도 가야 되고 네. 뭐 중국기도도 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네. 그걸 비교를 하는 거야. 아까 그 비교를 해 그냥 될 수 있으면 네. 그냥 정말 신이 정말로 막 내가 신이 막 돼서 네. 정말 잘 불려가지고 네. 뭐 여러 사람 도와주고 막 그를 네. 제자 아니면 그냥도 웬만해서 여기 오라 말라 하고 싶지는 않아. 응? 그냥 될 수 있으면 인간으로 살 수 있으면 그냥 인간에서 살아서 풀어먹으라 하고 싶어. 응? 왜? 힘들거든. 정말 힘들더라고. 응? 무당의 사기꾼 소리 얘 듣는 줄 알아? 나는 그 사람에서 정말 열심히 기대했고 다 했어. 모든 걸. 그러나 그 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무당의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어. 무당의 산에서 기도하는 거 자기들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응? 그냥 사기꾼 소리가 듣는 거야. 그러나 그 사기꾼 소리 단에 정말 우리는 여기서 미치는 거야. 근데고 해서 애가집에서 줄력이 막 뭐 이렇게 크게 막 빌어놓고 그랬으면 상관이 없어. 그냥 정한수 들고 빈 것 뿐이야. 나한테는 그렇게 들어와. 정한수 들고 빈 집안은 어느 집이든 있지 없는 집안은 아무도 없어. 그 주력 하나 믿고 그 주력 따라 자네가 자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잖아. 아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뜻이야. 네. 그때 그게 너무 근데 제가 30살 이후로 지금 너무 많이 다치고 있어요.
여기 손가락도 지금 한번 잘려갖고 봉합 수술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머리도 갔더니 뭐 아프다고 해갖고 갔더니 뭐 어렸을 때도 간질이 있었는데 그것도 재발할 것 같다고 하고 그러니까 몸 조심은 하라고 내가 말을 했잖아. 네. 들어오자마자 맞아 뭐 누추에 키워졌는지 안 키워졌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웬만해서 이런 말을 잘 안 해 했잖아. 웬만해서 이런 말 안 하는데 키워졌는데 들어오자마자 자네를 딱 보자마자 뭐 자네는 이래. 그러니까 자네는 무조건 몸조심은 해야 돼. 근데 올수에 그곳은 올수에 자네가 큰 낙상수가 있어. 올해. 그러니까 올해 자네가 일을 했을 때는 항상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또 조심. 올해가 최악이야. 네. 올해가 자네한테는. 네. 응? 그리고 애같지만 심부리가 있다는 뜻은 아니야. 내 아버지 쪽이 더 심해. 그래서 내 아버지가 한량이야. 응? 아버지가 한량이시죠. 오리지널 한량이야. 아버지가 여자 등쳐먹고 살아라야. 응? 네. 그것도 알지? 네. 그러니 이 서글픈 인생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인생 맞지? 근데 자네도 인내력이 없는 건 사실이야. 정말 인내력이 없어. 그러니까 산 가고 바다 가고 들판 가고 아까 그 말이 그 말이야. 어? 자네가 인내력을 조금만 버텨서 그냥 이쁨은 받아. 가서 어디 가서 일을 하면 사장들한테 미움 받지는 않을 거야. 이쁨은 받는데 조금 이쁨 받으려 하는 순간에 실증을 내본다는 뜻을 말하는 거야.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는 멀쩡하다고 치자. 뭐 돈 못 받고 그런 것은 멀쩡하지는 않지만 멀쩡하다고 쳐도 자네 스스로 걸어나와 버린다고. 누가 불리듯이 그냥 귀찮아져 버린다고. 그리고 뛰쳐나가고 싶다고. 숨이 답답했어. 어? 갑자기 일 등심 잘 먹었어. 근데 오후 되면 난 다른 데 가서 다른 일 하고 있어. 그것은 무슨 뜻인지 알지? 응? 자네가 그러고 있다고. 응? 그러니까 올해만 잘 버티고 넘어가. 끝나고 해서 뭐 내년에 자네가 확 피네? 그 말은 안 해. 그러나 인내라는 단어가 조금 자네한테 좀 필요한 면이 있어. 응? 근데 인내라는 단어가 자네한테는 없어. 응? 그리고 한 가지 또 착한 건 좋은데 고집이 너무 세. 풀어줄 때는 좀 풀어줘. 네. 응? 네. 한 분 내가 아니다 싶으면 네. 그 사람 말이 맞을 때도 내 고집을 우기는 경향이 있거든. 네, 왜 굳이 이 말을 하냐. 네. 내가 내 사주를 바꿔가는 것도 있어. 네. 아, 내가 이것은 쿨하게 인정하자. 인정할 게 인정해줘. 네. 근데 자네는 그게 무슨 돈 든 것도 아닌데 네. 그거 인정하면 내 자존심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 절대 인정 안 해. 고집이 세죠. 네. 어, 고집이 세. 네. 항소 고집? 아니 대항소라고 보면 대항소. 응? 올해는 분명히 말했어. 몸으로 분명히 친다고. 올해는 내가 진짜 좋은 말 이거 어떻게 보면 나쁜 말이 아니야. 왜? 내가 조심해서 갈 수 있으니까. 어? 꼭 올해 조심해.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일단은 금전적으로는 안정될 것 같아요. 올해요. 금전적으로는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나만 내가 그 인내력이 좀 부족하다. 근데 내가 돈복이 아무리 있으면 뭐하냐. 내가 거기서 참고 넘어가는 법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돈은 잘 벌린 회사에서 내가 뛰쳐나와버려서 받아가고 상가하고 그러면 내가 뭐든 또 저금했던 거 100만 원 저금했던 거 까먹고 그 또 떨어지면 또 거기 가. 지금 자네가 그러고 있어. 지금 이러고 있어. 그 앞전에 얘기하던 돈 많이 대줬는지 모르나 지금 딱 그러고 있다고. 어? 정신 차리세요. 네네. 응? 틀렸으면 따지고. 네. 그리고 만약에 결혼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애기 때문이라도 제가 볼 때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니. 네. 애기 때문에 결혼한다 생각을 하지 마라. 어, 그래요? 응. 그냥 착한 여자가 아, 내 애기도 진심으로 착하게 키워줄 여자라면 몰라도 어? 그건 자네의 생각이지. 어? 오히려 어? 애기 때문에 결혼한다 생각하지 마라. 애기한테 물어봤어? 아빠가 결혼해서 어? 그 엄마 만나면 어? 좋겠니? 물어봤어? 네 생각이잖아.
이렇게 때문에 한다 생각하지 마. 좋은 삶아도 있을 뿐더러 나쁜 삶아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치? 결혼은 그럼 나중에 하긴 한다는 거네요. 어. 어쨌든 그럼 올해만 잘 버티면 되겠네요. 올해 잘 버텨. 특히 몸으로. 30살 지나고 나서 많이 다칠 거라고 그러긴 했었어요. 다른 데서 전 봤던 거서 나한테 아니, 하지 저, 말고. 저는 여기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 30살 외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네. 올해가 네. 정말 고비야. 네. 정말 아까 네 나이 몇 살이니까 속으셨지. 33이랬거든. 네. 설마 나이까지 맞출까. 네. 아, 무당이 다 앉아서 맞추면 좋지. 네. 그렇지. 네. 그 무당이 그 어느 무당이나 어느 선생님들이나 네. 다 그게 소원일 거야. 네. 어? 어쩔 때는 틀릴 때도 있어. 그럴 때는 나도 열심히 기도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 틀렸으면 너 말해. 틀리고 네, 있으면. 맞아요. 그치? 네. 그니까, 인내력이 너무 없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 네. 어느 회사가 좋더라도 네. 내가 자꾸 회사를 방향을 바꾸고, 네. 몸은 특히 안 좋다고 내가 네. 들어오면서 카메라 켜지기 전에, 몸 네. 조심해. 네. 내가 그 말부터 하고 들어왔어. 네. 응? 네. 그니까, 다른 거 잃은 게 자네한테는 지금 급한 게 아니야. 물론 돈이 삶에서 제일 급하지. 그러나, 건강을 이루다 보니까,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어.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인내력만 강하고 네. 내가 부지런하면 네. 대한민국에 먹고 살 이렇게 천지가 다 먹고 살 거야. 그치? 네. 됐어. 또? 아기는 언제쯤 데리고 오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 상태라면 못 데리고 와. 그래요? 네. 지금 어느 정도 네. 어? 내가 아기를 데리고 오려면 네. 내가 정신 상태부터 고쳐. 네. 어? 네. 딱!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어? 뭐 누구한테 뭐 예를 들어 뭐 누구한테 맡겨서 그 돈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면 네. 네가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네 아까 내가 상가고 받아가고 그럴 시간에 어? 몸 건강하면서 이 망치질 하나 더 하라고. 응? 주어진 시간만큼은 누가 좀 뭐라 그래도 아 내 애기 데리고 와야 되니까 난 참아야 돼. 근데 억지로 참으라는 뜻은 아니야. 정당한 것을 참고 아까 그 쓸데없는 고집은 버리라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응? 응. 내가 있잖아. 네 그 고집 있잖아. 정말 얼굴은 순진하게 생겼지만 한번 고집 불러버리면 너 사람 은근히 죽이는 스타일이거든. 응? 됐지? 네. 응.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와서 고생했어. 네. 감사합니다. 잘 가. 어디서 왔어? 저요? 원정동이요. 올해 무조건 조심해. 올해는 신호등 건널 때도 조심해. 네. 알겠습니다. 신호등 건널 때 차가 가나 안 가나 확실히 봐. 이렇게 말할 정도면 뭔 말인지 알아듣지? 네. 오케이.